오늘 샷 영상은 향나무의 이 열매. 이 열매를 가지고 제가 샷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시도할 꽃망울, 이걸 선택을 했어요. 이 꽃망울을 과연, 이거 열매를 한 10알 정도, 10개 정도 따서 시도해 볼게요. 10개 가지고 시도해서 과연 이 꽃망울, 이거를 제거할 수 있을지. 10개의 열매를 땄어요. 다 이렇게 크기가 틀리고 울퉁불퉁해요. 이걸 가지고서 과연 제가 원하는 이 꽃망울을 제거할 수 있을지.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맞춰야 하나요? 자, 세 발. 남은 게세 발. 마지막 한 발이 있어서 도전합니다. 정말 힘드네요. 이게 총알이 생긴 걸 보시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해요.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이게 뭐 제가 원하는 곳으로 쐈을 때 날아간다기보다는 날아가 그냥 자기가 자유곡선을 그리고 날아가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.
그래도 이 근사 치료는 쉽게 갈줄 알았는데, 생각처럼 이렇게 가지 않네요. 오히려, 고른 작은 돌이 좀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.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건, 이 고무줄 탄성에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, 이게. 서로 비율이 맞지 않아서, 이 고무줄 탄성은 세고, 이 타는 가벼우니까 그냥 막 날아가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. 자, 오늘 샷은 엉뚱한 향나무 열매 샷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